애지인이 뭐야? 에듀윌 지식인! 공무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길 때 합격자와 지식 서포터즈가 답해주는 지식 공유 커뮤니티 애지인에게 물어보세요. 애지인 공무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하세요? 공부하는 총 5과목 중 하루에 3과목을 나눠서 공부합니다.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확신이 안 서네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? 공부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하루 3과목을 나눠서 듣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하루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의 경우 하루 한 과목씩 정해서 강의 8개와 복습 강의 총 9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. 강사님들이 8시간에 맞춰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중간에 내용이 애매하게 끊길 수 있고 흐름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참고로 영어 단어는 매일 한 강의 내용을 외우고 한자 및 사자성어는 평소 틈틈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